샬롬. 여러분, 평안하시기 바랍니다. 평안을 빕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, 가드너들은 봄에도 바쁘지만, 가을에는 더 일손이 많을 것 같아요. 손길을 많이. 자, 이 아이가 채출을 했답니다. 예쁘게 봤던 제가 좋아하는 글라디올러스. 소리 맞으면 안 되니까. 자, 이쪽에는 풍선이에요. 풍선. 제가 구독자 1000명 되면 씨앗 나눔을 이거라도 하고 싶어서. 자, 이쪽은 아주 꽈리가 예쁘게 익었죠. 네, 씨앗 할 거를 나눴습니다. 이 아이는 하늘바라기, 요 뾰족뾰족한 거는 금화규, 그 콜라겐 덩어리 꽃큰거 있죠. 빨간 해바라기. 너무 작아서, 그나마 막또 새들이 씨를 파먹었네요. 네, 얼마나 될지. 그래도 한 20여 분에게 꽃씨 나눔을 빨간 해바라기는 특이하니까. 자, 이 아이들은, 씨가 막 떨어지네요. 부처꽃. 다음에 이 아이는 그 빨간색, 이거 뭐냐, 그 접시꽃. 아주 이 꽃이 폈을 때이 사람 저 사람이 씨앗 좀 얻겠다고 여러 사람이. 예, 그다음에 누드베키아, 얘는 보라색 도라지. 그다음에 델피늄. 또이 아이들은 고슴도치죠. 고슴도치. 고슴도치가 뭐냐, 예쁜 꽃 있죠. 제가 오늘 첫 수확을 했습니다. 사과대추. 그리고 저도 벨가못. 얘들은 벨가못이고,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, 이름을 써야 돼. 자, 씨앗 이름을 모르는 애도 있네요. 그래도 요 정도 제가 보고 보면 생각이 날 거라고 써놓지 않고 하는데, 이거 죄송합니다. 또, 이 아이들은 이제 내년 봄을 예쁜 꽃을 보려고 제가 이제 아트 정원에서, 구분이 아주 튼실하고 좋네요. 튤립. 얘들은 이제 땅에서 캐지 않고 그냥 월동을 해도 된다고 그래요. 저 게으른 어설픈 가드너는 이제 내년 봄을 기대하면서 집에서 이제 있는 아이들도 수확을 했지만, 이제 또 구근도 샀습니다. 콜지콤 한번 키워보고 싶었어요. 하나에 10,000원이래요. 두 알 샀습니다. 월동은 안 되지만, 겹 후레지아, 컬러별로, 레드, 블루, 핑크, 얘네 기대합니다. 화이트. 얘네들은 이제 화분에다가 심어서 겨울을 나고 베란다에서 봄에 싹이 나오면 이제 옮겨야 되겠죠? 에키네시아. 에키네시아. 생각났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아주 또 바쁜 날이에요. 이 아이들을 또다 손을 봐야 되겠죠? 이웃에 계신 분들, 오늘 첫 수확인데, 이게 사과대추인데, 오, 큰 아이들은 굉장히 크네요. 아까 따면서 먹어보니까 달큰합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가을 씨앗 최종과 또 이제 정리해서 꽃이 나눔을 빨간 해바라기와 풍선초, 그 다음에 저 키다리 지금 아직 꽃이 피고 있어서, 버들잎 해바라기. 이게 세 가지를 제가 나눔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
여러분, 감사합니다. 샬롬입니다.